크다, 엄마, 아빠가 이쁘고 잘생겼어요. 그래도 젊으셨을 때 미남이셨던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. 엄마는 그냥 뭐 괜찮네 봐줄만 하네였고, 아빠는 젊으셨을 때 좀 잘생긴 편에 속하셨던 것 같아. 너무 옛날에 봐서 옛날 사진들을 괜찮네, 잘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. 내가 너무 그간 너무 주접스러웠나? 나라도 약간 조신하게 했을 때는 많이 왔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이제 좀 주접을 뜨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. 나의 또 이거 한 여성 하는데 말이야. 훈수 같은 게 너 같아? 내 원래 훈수 같지 않고 원래 굉장히 조신하고 여성스럽고 막 그러거든? 아니야, 나 훈수끼 원래 없었어. 훈수끼가 없고 그냥 약간 뭐랄까 순수. 훈수가 아니라 순수였지, 순수미. 순수미였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, 순수미에서. 말이 안 돼. 순수미였다가 갑자기 왜 훈수로 바뀌었지? 아, 나랑 섹시하고 여성스러웠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다들 분위기 망쳤어. 다 날 망쳐놨어. 준마스럽게 바꿔놨어. 섹시? 아니다, 원래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섹시미로 갔다고. 섹시미였다가 갑자기 바뀌었어. 예쁘면 섹시도 해. 이게 이게 이제 불 끄면 섹시해. 말 안 하고 불 끄고 있잖아요? 그럼 섹시해 보일걸요? 어때? 방송도 커? 반사. 내가 우리나라 플랫폼을 다 섭렵했어. 제가 이제 한 군데씩 다 이제 가봤잖아요. 다 가봐서 이제 모든 총평을 논할 수 있어.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스타일만 보잖아. BJ 스타일만 보면은 얘는 여기가 어울리겠다, 저기가 어울리겠다 라는 느낌이 딱 따고 와. 각자 플랫마다 스타일이 있거든?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을 변형시키지.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이에요. 나의 끝, 나의 마지막, 여기 나의 종착점. 이제 골 때릴 수 없어요. 이제 딱 여기가 내 마지막이야. 더 이상 딴 데서 볼 일이 없어.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영종되거나 더 이상 못하게 되면, 그치, 그냥 은퇴하고 유튜버로 그냥 이제 올인해야지. 내 나이가 몇 살인데, 그치? 나는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어.